전 뉴캐슬 간다고 보고. 보고. 자,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은 정배를 정해보는 시간. 박정배의 정배 시간인가요? 네, 정배 시간이죠. 네, 정배 타임. 저는 항상 무리한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배를 예상합니다. 다만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저도 추구와. 사실 저는 왜 추구화가 나오냐면 희망을 좀 많이 좀 쏟는 편입니다. 그런 추구화보다는 제가 이제 네. 주목하는 추구화는 그런 네. 겁니다. 그 초자연 현상이라고 그러죠. 네. 슈퍼내추럴. 네. 예를 들어 중계 중에 아, 이 선수 좋은데요? 5초 만에 교체. 네. 그런 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이거 이제 좋은데요는 정말 그냥 현상을 얘기한 건데. 근데 이제 좋게 교체된 거죠. 네. 그런가요? 그럼요. 잘하지만 네. 잘하고 있지만 아 체력이 빠졌다. 그건 어떤 거야? 네. 코너킥 짧아요. 오, 골! 이거. 짧지만 골은 들어갈 수 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짧아요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이게 세상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지금 짧으니까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전 단순히 짧다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 몰라요. 그래요? 짧은 건 짧은 거니까. 뉘앙스가 네. 약간 고정훈 위원님 그거 있거든요? 침투 패스가 발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늦어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워낙 속도가 빠르셨기 때문에 그건 인정입니다. 패스가 안 나갔어, 아직. 안 나갔는데 늦어요. 예, 이제 고정훈 해설위원님은 본인이 워낙 이제 빠른 적토마였기 때문에 적토마였죠. 이제 패스를 주려는 순간 이미 출발이 돼 있어야 그렇죠. 됐었어요. 이게. 아니면 동시에 출발해도 적토마기 때문에 빠르단 말이야. 네. 그리고 또 고정훈 감독님이 또 요즘에 좀잘 나오고 계시기 그 때문에 김포를 김포가 좋아.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거 김포시 제가 왔다 갔다 김포시민이잖아. 하는데 네, 좀 홍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뭐 맞닥뜨리지는 않았었지만 김포 그 등지에서 가게에서 한번 고정훈 위원님을 만날 뻔했었잖아요. 그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이제 김원일 대표랑 같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 선수 몇 명과 아 예. 김형일. 아, 형일 네, 형이었었구나. 형일이라고 아, 있었죠. 네. 축구 선수 출신들과 이제 족쟁이들과 예. 술을 한잔 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족쟁이는 축구 선수들이 본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쓰지 않고 본인들이 본인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족쟁이라 쓰는 경우는 뭐냐면 누군가를 만났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종윤이가 내 동생인 건 알아. 그랬어요, 저랬어요. 옆에 친구가 네. 야, 얘도 중학교 때까지 축구했었어. 그런 순간 야, 족쟁이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 예. 어저께였어. 이러면서 네. 바로 이제 요자 붙이다가 그렇죠. 나오는 약간 해병대 기수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업계 사람들이 족쟁이라고 그러면 이제 비하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토쟁이랑 또 달라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족쟁이들과 이제 술을 먹고 2차 가자, 몇 점만 가자. 네네네네. 그래서 2차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좀된 얘기니까. 예, 한 2년 됐나? 김포시민축구단에 관련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막 창단하고 막 그럴 때 네네, 즈음이었었던 걸로 있었어요. 기억해요. 있어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네. 고정훈 위원님 있고, 어. 거기에 뭐 에이전트도 있고, 네. 뭐 이제 김포시의원 비슷한 분들도 있고 예.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우리를 다 같이 인사를 한 거지. 그때부터 이제 그 술집은 못 가게 된 거예요. 뭔가 어려워진 거야. 그렇죠. 왜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약간 그 족쟁이 기수, 약간 그런 느낌. 이제 기수로 워낙 따지면 거의 뭐 선배님이시기도 사람 하고 등급이니까. 해설위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감독님. 네, 네. 그러니까 예. 그 그거 정도. 있죠. 그 짤방 있잖아. 네.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들르다가 아차차.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려다가 뭔가 눈이 마주친 것 같아서 인사를 해야 될것 같은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가가지고 위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뵙네요. 그러니까 아유 뭐 술 마시러 왔으니까 예. 그래서 앉아서 한 잔해.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그 제가 이제 예전에 네. 고정 위원님 파트너였잖아요. 네. 그 해설위원 할 때. 네. 이제 진짜 약주를 잘하세요. 아, 그래? 심지어 속주야. 거의 잉베맘스냐 그 테스트를 찍었는데 진짜 속주를 하시는데 다음날 해장을 러닝머신으로 합니다. 진짜 와! 아직도? 와! 몸이! 그리고 그 계단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계단으로 걷고 진짜 건강하신데 이제 제가 약간 그거랑은 다르게 이제 부산 지스타 우리 작년에 연말 행사를 갔었잖아요. 저랑 한승엽 해설이요. 승엽이랑 이제 저녁에 소주 한잔 하고 그런데 이게 2차로 그러면 이제 우리 국밥집에 가서 한 잔만 더 하자 딱 그랬는데 딱 국밥집이 좀 조용한 데가 있어 들어왔어 그런데 거기 있지 박정우 그룹장 딱 있는 거 그래서 둘 다 어? 해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이거 그룹장님도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데 저희도 예 이러면서 이게 뭔가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 예. 근데 그때 이제 나중에 아유 와서 한잔 드시지 그랬냐고 했는데 뭐
불편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지만 뭔가 좀 어쨌든 어렵지, 어렵지. 그 연배로 보나 좀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지, 하여튼 그랬죠. 네. 네. 이게 왜 나왔죠? 왜 나왔지? 추구화 나오면. 아, 그렇지. 아, 예, 예,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추구하든 뭐든 어떤 예상을 했을 때 희망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예. 그러다가 조금 많이 변화되긴 했어요. 네. 종이랑 같이 일하면서, 아, 나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아하.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 성향이, 성향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성향이 조금은, 될 수도 있다.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것이냐. PL 테이블을 펴놓고 세 가지 포인트를 볼 겁니다. 아, 네. 일단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그 제작팀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지만 포인트를 위해서 하나를 심었습니다. 네. 첫 번째, 정말 아스날 우승은 진정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진정으로 불가능하진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불가능은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게 그거 있죠. 일단 확실한 건 그겁니다.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지. 그건 이미 경기 수가 더 많은데 승점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맨시티가 미끄러져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체크하고 일정 보고 최근 폼 본 다음에 형이랑 저의 어떤 그 예상을 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은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어려운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1위가 아스날이고 2위가 맨시티면 야 이거 모른다. 뭐 예를 들기 뒤집혀져 있는 상태야. 근데 이제 전력이라는 게 봤을 때 최근의 폼을 봤을 때 맨시티가 극강이기 때문에 네. 뭐 사실 그런 거죠. 뭐 자, 최근 폼 여기 나와 있죠? 네. 맨시티 공식전 20경기 무패. 그렇지. 경기 끝나고 나서 경기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물론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PK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게 프로페셔널한 아직은 승리에 대한 열망이 그렇지. 그만큼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군단이 놓친 거에 대해서 확실한 강팀입니다. 리그 10연승 중. 네, 네. 네. 자, 아스날은 공식전 20경기 10승 6무 4패, 리그 4경기 무승이었다가 이제 2연승으로 첼시하고 뉴캐슬을 잡았어요. 일정에서 아스날이 그래도 기대를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와 챔스 경기가 남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좀 부하가 올 수 있잖아. 이거 말고는 사실 아스날이 기댈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저는 맨시티가 되게 부담이 될 게 뭐냐면 요상하게 일정이 빡세요. 레알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중간에 에버튼 있죠. 에버튼의 전력이 아예 떨어지는 몇 면은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버튼의 위치. 에버튼 봤을 때 자유 경쟁 중. 네. 말리면 이게 뭐냐면 그래 에버튼이 승리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게 이상하게 에버튼이 거칠게 나가면서 무승부 이런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실 뉴캐슬 아스날도 뉴캐슬이자 운이 없는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 뭐 골대 맞추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처럼 맨시티가 정말 골대가 좀 안 맞아서 잔류하기 위해서 네. 눈이 벌게져 있는 에버튼 상대로 경기를 하다가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가능성 없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맨시티의 전력이 워낙 좀 압도적으로 세니까. 그렇지. 자, 에버튼 원정이 있고요. 저는 첼시 경기는 뭐, 네, 첼시가 이제 워낙에 좀 어려운. 자, 첼시도 자 보세요. 이번에 이겼죠? 이번에 이겼어요. 그 본머스를 잡은 거. 네네. 이겼어요. 리그 14위를 잡은 거. 일단 승리를 했다는 거 자체가 예. 분위기가 한번 싹 하고 물갈이가 됐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분위기를 한번 싹 올라올 수 있는 뭔가. 포인트는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인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살아있다. 근데 과연 중요한 게 뭐냐면 첼시가 이제 맨시티와 경기 전에 그 전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 예,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사실 잠깐 반짝하다 다시 또 안 좋을 건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게 분위기가 이어질 건지. 뭐 분위기가 이어지면 맨시티도 부담된다. 왜냐하면 첼시도 어쨌든 전력만큼은 비싼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비싼 선수들이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브라이튼 원정이고 브랜트포드 원정이 있고 둘 다 쉽지 않은 팀입니다. 사실 오늘 브라이튼이 에버튼한테 홈에서 1대5로 졌어요. 근데 경기 스탯을 보죠? 그럼 질 수가 없는 경기인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에버튼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잔류 경쟁 중인 팀이 부담인 건 맞는데 그렇게 치면 아스날도 브라이튼이란 경기 부담스럽고 노팅엄 원정이 있는데 노팅엄도 잔류 경쟁 중인 팀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거기에서 별표를 내는 게 잔류 경쟁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도 사실 부담되는 경기가 또 포함되어 있다. 근데 저는 이거 봅니다. 이제 아스날은 그냥 우승하기 위해서는 3승한다고 보고 3승한 다음에 기도메타야. 맨시티가 어떤 식으로 승점을 드랍하느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스날에게 좋은 점인데 사실 전력을 봤을 때 아 이게 너무 되게 세. 에,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이게 근데 메시가 잘 안 풀렸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제 짜내다 보면 짜내는 어, 거지. 그렇지. 시나리오 혹시나 그게 시나리오 그냥, 쓰고 있는 그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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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온 예, 거죠. 예. 네. 그래서 정배에는 이거는 맨시티가 우승할 확률이 어, 저는 이미 99.9에 달하고 있다. 99.9는 높아요. 한 세 경기 지나고 난 다음에 하시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몇 에버튼 전 끝나고 나서 네. 98% 보나요? 지금은 전 99% 봅니다. 0.9가 되었다. 네. 왜냐면 이제 0은 없거든. 그렇잖아. 99, 저는 99.9. 이 정도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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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포인트는 리버풀과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는 것이 진짜 불가능한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는 테이블을 좀 넓게 펼쳐야 되는데 3위 뉴캐슬부터 7위 브라이튼까지 봐야 돼요. 왜냐면 브라이튼이 경기수가 많이 모자라. 이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테이블을 쭉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형 봤을 때 어떤가요? 저는 오히려 챔스는 모른다. 티켓은 챔 티켓 모른다? 네, 모른다. 토트넘도? 아니 전 토트넘까지는 모른다고 봐요. 네, 저는. 이 만약에 토트넘이 챔스 티켓을 따려면 뭐 이따 밑에서 보겠지만 뉴캐슬이랑 맨유가 예를 들어 지금 맨유가 4위니까 맨유가 막 무너져야 돼요. 저는 이제 63점, 그러니까 6점 차를 이제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잠깐만 토트넘 3경기밖에 안 남은 거네. 네, 이게 문제야. 경기가 많이 안 남았네. 아, 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건 리버풀이다. 아, 맨유하고 지금 경기수가 한 경기 덜 치렀구나. 그렇지. 뉴캐슬 맨유가 한 경기씩을 덜 치렀어요.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아 토트넘은 안 될 것 같네요. 네, 토트넘은 여기서 경기점만 볼게요. 그러면 뉴캐슬은 4경기 남았고 맨유 4경기, 리버풀 3경기, 토트넘 3경기, 브라이튼 5경기인데 브라이튼 먼저 소거합시다. 아스날 원정, 뉴캐슬 원정, 맨시티 경기까지 남았어. 브라이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네. 봐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뉴캐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미끄러지는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 맨유가 홈 경기가 3경기나 남았습니다. 근데 맨유가 홈에서 지금 어느 정도 기록이냐면 홈 15경기 12승 3무. 이런 홈에서 무지 세요. 원정은 약해. 원정 경기 까고 간다 보더라도 홈에서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는 토트넘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토트넘은 어렵네. 네. 왜냐면 위에서 내려올 건덕지가 별로 없네. 그렇지. 네. 뉴캐슬도 리즈, 브라이튼, 레스터, 첼시인데 첼시전 뭐 어려울 수 있다 치고 레스터, 리즈가 강등 이 잔류 경쟁 중이니까 뉴캐슬은 조금 일정이 부담스러워요. 요거는 좀 그런 감이 있고. 그럼 이제 사실 리버풀을 봐야 되거든요. 리버풀 어떤가요? 여기도 잔류 경쟁 팀 두 팀이 있는데 사실 소트는 마지막 라운드 가기 전에 조만간 확정될 겁니다. 아 이거는 맨유가 좀 많이 유리합니다. 맨유 유리하다. 네, 맨유 많이 유리해요. 네, 근데 사실 근데 뉴캐슬 맨유 리버풀도 요상하게 말려가지고 승점을 드랍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그러니까, 있지. 그러니까. 가끔. 네. 근데 이게 한 경기 차잖아. 토트넘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리버풀 맨유가. 에. 그런 상황이 좀 또 맨유는 경기 수가 하나 더 많이 하나 있고 많아. 지금 승점은 1점 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캐슬이랑은 조금 쉽지 않고. 야 이거 챔스 경쟁 엄청 재밌네. 빡세요. 예. 지금 챔스 경쟁 최고는 세리에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프리미어리그야. 그렇지. 근데 네. 토트넘이 이렇게 된다면은 그 스텔리니 감독 있었을 때 그지같이 진 거 몇 경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지한 거지. 예. 그러니까 그때 난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왜 스텔리니를 잠깐이라도 있었는지 그냥 빨리 메이슨으로 대행을 돌려버리지.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상황에서 리버풀이 기적을 쓰려면 리버풀이 최근에 6연승 중입니다. 음흠. 나머지 경기 다 이기고 맨유가 미끄러지길 바라야 되는데 홈 경기가 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좀 혼란스럽게는 근데 한 경기 차이기 때문에 그쵸? 이건 몰라요. 네. 네,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네. 그러니까 맨유가 미끄러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맨유가 웨스트햄전에서 그 진 게 컸어. 그러면서 훅 된 거야. 그렇지. 네. 그럼 맨유 리버풀 형은? 올라갈 사람 팀 뉴캐슬은 저는 간다고 봐요. 뉴캐슬 갈 것 같아요. 경기 보니까 8승 2패 네. 그리고 사실 아스날전도 아스날이 꽤 어려운 경기를 했단 말이야. 어려운 경기였지. 네. 전 뉴캐슬 간다고 보고 보고 맨유 아 그래도 맨유 네 그래도 맨유 경기 수도 많이 남아 있고 그렇지 내 경기랑 경기도 많고 저도 맨유가 만약에 네. 원정 경기가 여기 두 경기라도 섞여 있으면 이거 모른다. 왜냐하면 원정에서는 최근에도 맨유가 되게 안 좋거든. 리그 10경기 4승 2무 4패니까 원정 섞여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데 홈 경기 많이 남은 게 크다. 이건 이렇게 보면 저도 맨유가 정배다. 맨유 챔스가 정배. 리버풀은 좀 발동이 늦게 걸린 게 아쉽다. 되게 지금 좋으니까. 요 상황이고. 자 강등권 경쟁 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이 맨유를 잡으면 37점이에요. 이러면 이건 멀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아 참고로 죽어도 썬더랜드의 썬더랜드가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도 있다. 드디어 정말
어디까지 떨어지나 봤었는데 썬더랜드가 올라올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거는 또 하나의 재미죠. 그렇지. 네. 자, 그리고 16위부터 20위까지입니다. 현실적으로 테이블을 봤을 때 저는 소트는 아웃이라고 봅니다. 소트는 이제 한 경기라도 무승부면 끝이야. 그러면 노팅엄, 에버튼, 레스터,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레스터는 왜 저기가 있냐? 자, 레스터 최근 리그 13경기 1승 3무 9패. 리즈 최근 6경기 1무 5패 빅센 부임. 진짜 마지막 소방수. 에버튼은 8경기만 리그 승리를 했는데 브라이튼을 상대로 갑자기 1대5로 이겼어요. 노팅엄은 지금 홈에서 2연승 중입니다. 남은 일정까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노팅엄이 에버튼은 맨시티전 남은 게 어렵고 노팅엄은 첼시 아스날이 남았어요. 레스터가 어려운 게 리버풀 뉴캐슬이 남았어. 저 레스터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다 어렵네. 아니, 사실. 그래 사실 그치. 왜냐면 보니까 리즈도 뉴캐슬 웨스트햄 토트넘이면 다 어려워. 근데 뭐 여기 밑에 바닥에 있는 팀이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렵고 다 이렇게 여기 하는 게 진흙탕이니까. 예, 그렇지. 네.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배를 찝어줘야 됩니다. 소튼 빼고 갑시다. 그럼 노팅엄, 에버튼, 레스터, 리즈 네 팀 중에 두 팀을 골라야 돼. 에버튼 리즈? 에버튼 리즈? 어. 왜냐하면 에버튼은 사실 저는 이제 새로운 감독이 왔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실패입니다. 이 정도 승률이면 강등이면 실패잖아요. 근데 이 정도 바닥에 있으면 이거는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결국 브라이튼을 잡아내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에버튼하고 리즈가 힘들지 않을까? 아, 레스터도? 저는 레스터 어렵다고 보고요. 레스터가 리버풀, 뉴캐슬, 웨스트햄 이거 나는 3연패도 가능하다. 근데 그대로. 빅샘이 왔 때문에 리즈가 조금 또 이렇게 나는 그래서 리즈가 왠지 보이기도 하는데 혹시 살까 해서 근데 이게 또 새로운 감독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스파크? 괜한 기대감일 수도 있거든. 근데 또 샘 멜러다이스는 그런 걸 해본 전적이 좀 있잖아. 에버튼. 아 근데 에버튼이 이길 만한 팀들이긴 한데 맨시티 빼고 남은 팀을 본다면 네. 아, 리즈, 뉴캐슬, 리버풀, 뉴캐슬, 레스터. 아 이거는 일정으로 가겠습니다. 일정 느낌으로 봤을 때는 네. 레스터 리즈. 레스터 리즈가 나가리. 저는 노팅엄 레스터. 노팅엄 레스터. 저는 샘 멜러다이스가 이상한 기적을 한번 쓰지 않을까. 요상하게. 리즈를 빼고. 네. 그래. 저는 레스터 리즈 하겠습니다. 레스터 리즈. 저는 노팅엄 레스터. 에버튼이 울버햄튼 본머스 정도는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도 2승점 2점이 높아. 그나마. 그렇지. 네, 그래서 난 레스터가 너무 어려워 보여요. 1승 3무 9패 리버풀 뉴캐슬 웨스트햄이면 나 진짜 다 질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렇지. 레스터는 힘들고 노팅엄은 아스날이 좀 힘들 것 같고 첼시를 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네. 전 레스터 리즈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뭐 그 아스날 맨시티의 우승 경쟁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하나 붙여놓은 거고 이 둘 다 사실 챔스도 똑같았었잖아요. 뉴캐슬 맨유가 나가는 쪽이 정배다.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냥 일정만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승점을 봤을 때 가능성을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제가 일정 소개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일정 네. 소개인데 리즈는 쉽지 않고 레터도 쉽지 않다고. 네. 그렇습니다. 결과 한번 보죠. 네.